룸 카페라면 칸막이를 설치해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한 장소인데요. 최근에는 밀실 형태의 침구까지 갖춰서 탈선 장소로 이용되자 청소년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고등학생들을 출입시킨 변종 룸 카페들이 자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경임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에 위치한 한 룸카페입니다. 자치경찰이 룸카페 변종 영업과 관련해 현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복도에 들어서자 방문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경찰이 굳게 닫힌 방문을 두드리고 청소년 출입 불가 이내 앳된 얼굴의 남녀가 교복 차림으로 방에서 나옵니다. 학생들이 머물었던 방 안에는 매트가 깔려 있고 TV와 컴퓨터가 갖춰져 있습니다. 간이 소파와 쿠션도 발견됩니다. 나이 확인 없이 고등학생 남녀 4명을 출입시킨 제주 시내 한 룸카페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소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곳이지만 입구에서 나이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밀실 형태의 방 20여 개를 운영하면서 방 안에 설치된 TV와 컴퓨터로 성인 콘텐츠를 아무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만 원가량의 기본 시설 이용료를 내면 이후에 추가 요금을 받는 형식으로 24시간 영업해 왔습니다. 해당 업소 반경 2km 안에는 고등학교를 비롯해 학원들이 밀집돼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뭐 자주 와요? 가끔 와요. 또 다른 친구들도 자주 오고 2월? 3일? 네, 그냥 가끔 오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에서 침구나 TV 등을 설치하고 신체 접촉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곳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자치경찰단에서는 도내에도 그런 유사한 영업 형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모니터링 및 탐문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어떤 해당 업소에 대해서 제보를 접해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그런 시설과 영업 형태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적발에 이르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공간 임대업으로 등록해 운영해 왔는데 룸카페의 경우 자유업이나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 파악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적발된 업소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유관부서와 함께 변종 룸카페 등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